안녕하세요. 풋살코리아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풋살코리아인 도쿄 고향불수 유승무 선수와 함께 다녀온 풋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1박 2일로 도쿄에 위치한 F리그 스미다 마치다팀의 훈련장과 축구용품 샵을 다녀오는 걸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요. 훈련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동 시간은 길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했던 빡빡한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제일 먼저 스미다 팀의 훈련장인 스미다 파크에 방문했는데요. 스미다 파크는 1층 편의점, 2층 마사지샵, 3층 보육원, 4층 사무실, 5층 풋살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스미다 팀의 선수들 사진과 그 정보들로 이곳이 훈련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이전에 오사카나 나고야를 갔을 때보다 조금 작은 규모 같아 보였지만 훈련을 하기에는 적합한 구장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정규 규격 풋살장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부러웠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구장이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방문하기 전날 전 일본 선수권 대회가 취소되어서 탑팀 훈련은 볼 수 없었는데요. 구단 관계자가 도움을 준 덕에 스미다 팀의 주장 선수를 만날 수 있었고 스미다 여자팀의 키타주미 감독님과 여자팀 선수이자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카스마타 선수의 훈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훈련이었지만 패스 후 탈압박하는 훈련이랑 그리고 패스를 주고 난 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발 모양, 작은 보폭 하나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관계자는 다음에는 탑팀 훈련이 진행될 때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 훈련이 종료되고 스미다 파크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셨는데요. 편의점에도 이제 팬들을 위한 스미다 팀의 여러 가지 굿즈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 팬들도 이 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 영상에서는 브라질 감성의 풋살 브랜드 아슬레타, 그리고 마치다 팀의 스폰서이자 축구용품의 성지 갤러리2, 마치다 팀의 훈련장에 방문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스미다 팀의 타쿠치 선수와 마치다 팀의 이구루 선수가 팀 훈련 스케줄이나 참관에 대한 도움을 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